이제 마지막으로 드림이버를 실행하고 Create New에 HTML을 선택하여 새 창을 띄웁니다. 파일 Save를 클릭하여 index.html로 저장합니다. 커먼 탭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row는 2, column은 1, table width는 9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이틀을 iDesign연구소라고 입력한 후 화면 여백을 없애기 위해 Modify Page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마진을 각각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에 플래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main.swf를 찾아 플래시를 삽입합니다. 테이블 두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row는 1, column은 2, table width는 9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너비를 191로 입력한 뒤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탑 언더바 bg.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에 플래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SWF를 찾아 플래시를 삽입합니다. 단축키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단축키 F12를 눌러 플래시가 잘 적용됐는지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row는 1, column은 2, table width는 9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너비를 191로 설정한 후 커먼 탭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row는 1, column은 2, table width는 191,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Properties 패널에서 Bottom, Top, 너비를 187로 설정한 후 Common 탭에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Row는 4, Column은 1, Table Width는 187,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의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에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언더바 탑 JPG를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2, 테이블 위스는 187,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너비를 64로 입력한 다음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언더바 id.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Forms 탭을 선택한 후 텍스트 필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창이 나타나면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 대화 상자는 No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폼을 클릭한 후 Properties 패널에서 Character Width에 14로 입력합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row는 1, column은 2, table width는 187,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에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언더바 pw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Forms 탭을 선택한 후 텍스트 필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창이 나타나면 OK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은 No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폼을 클릭한 후 Properties 패널에서 Character Width에 15를 입력하고 Type에 Password로 체크합니다. 테이블의 네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Common 탭에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언더바 bot.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삽입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Properties 패널에서 Rectangular Hotspot를 클릭한 후 로그인 버튼을 덮을 정도로 사각형을 그리고 경고창이 보이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가입,
id 슬러시 패스워드 찾기 글자를 덮을 만큼 사각형을 그립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4로 입력한 다음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언더바 line.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한 후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4, 컬럼은 1, 테이블 위스는 709,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을 센터로 설정한 후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2, 컬럼은 1, 테이블 위스는 647,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커뮤니티 JPG를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삽입된 이미지를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렉탱귤러 핫스팟 툴을 클릭합니다. 모 글자를 덮을 만큼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3, 테이블 위스는 647,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292로 설정한 다음 본문 내용 점 텍스트 파일에서 공지 사항 글을 복사하여 셀에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앞에 플러스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을 레프트로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292로 설정한 다음 본문 내용 점 텍스트 파일에서 업계 뉴스 글을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앞에 플러스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호리젠탈을 레프트로 설정합니다. 패널 탭을 클릭한 후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Type은 Class, Name은 Style 1 입력하고 Define는 New Style Sheet 파일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Style Sheet 파일 S 창에 파일 이름 Style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스타일 정의 대화 상자에서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3픽셀, 라인 헤이트는 120%, 칼라는 샵 333333,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지사항 텍스트를 클릭하고 스타일을 스타일 1로 설정합니다. 업계 뉴스 텍스트도 스타일 2를 적용시킵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타입은 Advanced, Select or Link, Define in Style CSS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 정의 대화 상자에서 폰트는 굴림, 사이즈 13, 라인 헤이트 120%, 컬러는 샵 333333,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New CSS 스타일을 클릭하여 A, Active는 A, Link와 같은 스타일로 정의합니다. A, Visited 역시 같은 스타일로 정의합니다. A, Hovers Link 스타일은 컬러는 샵 2880C4,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으로 정의합니다. 패널을 닫고 공지사항에서 플러스를 제외한 텍스트 한 줄을 블록 선택한 다음 링크 입력칸에 샵을 입력하여 임시로 링크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텍스트와 업계 뉴스의 갓 텍스트도 같은 방법으로 임시 링크를 적용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높이를 70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호리젠탈을 센터로 설정한 뒤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인.jpg를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삽입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렉탱글러 핫스팟 툴을 클릭한 후모 글자를 덮을 만큼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테이블의 네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but
탑으로 설정한 후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5, 테이블 위스는 709,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너비를 30으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215, 세 번째는 225, 네 번째는 215, 다섯 번째는 24로 입력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본문 내용점 텍스트 파일을 원고글을 각각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테이블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패널 탭을 엽니다. 스타일 1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어플라이를 선택하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합니다. 패널 탭을 닫고 불필요한 엔터키가 있는 부분은 엔터키를 삭제하여 화면 설계 기획서와 동일하게 완성합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3, 컬럼은 1, 테이블 위스는 9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함 테이블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bottom underbar top.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3, 테이블 위스는 9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커서를 위치시킨 후 너비를 191, 높이를 25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너비 500, 높이 25. 세 번째는 너비 209, 높이 25로 입력합니다. 가운데 셀을 클릭하고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이용 여건, 전화번호 안내, 이메일 문의 안내,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스타일을 스타일 1로, 호리젠탈은 센터로 설정해 줍니다. 텍스트를 각각 블록 선택한 다음 프로퍼티스 패널의 링크에 샵을 입력하여 임시로 링크를 처리합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폼 스텝의 점프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텍스트에 퀵 서치를 입력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퍼니, 비즈니스, 프로덕트, 커스터머, 리크루트를 입력하여 추가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널 탭을 클릭한 후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Selector Type은 Class, Name은 Style2를 입력하고 Define는 Style.css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 정의 대화 상자에서 폰트는 도듬, 사이즈는 13픽셀, 라인 헤이스는 120%, 컬러는 샵 A1DEFT, 데코레이션은 노노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점프 메뉴를 선택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Initially Selected를 Quick Search로 선택합니다. 클래스에서 스타일2를 선택하여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줍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마지막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피라이트.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저장하고 단축키 F12를 눌러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세로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삽입된 로그인 언더바 라인.jpg 이미지를 클릭한 후 Properties 패널에서 H520으로 입력합니다. 외곽 영역을 이미지로 채우기 위해 전체 테이블의 외곽을 클릭하고 페이지 프로퍼티스를 클릭합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여 bg.jpg를 선택합니다. 리피트에서 repeat-x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S를 눌러 저장하여 완성합니다.